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오리지널에 있는 이 수많은 맵 중 유일하게 남은 가장 마지막 맵, 크라이오제네시스. 이 맵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청소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맵을 청소 끝나는 대로 스토리 정리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오늘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청소해보도록 합시다. 고! 자, 이 맵은 그냥 퍼렁 맵으로 명명을 해야겠네요. 맵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퍼렁퍼렁해요. 딱히 물속인 것 같지는 않은데 수조가 있네요. 그런데 수조 안에 특이하게 괴물이 보관되어 있네요. 오, 너 좀 잘생겼는걸. 넌 왜 자세가 그렇게 돼있니? 이거 약간 뽀꼬나 복남이 안 왔을 때 딱 이런 포즈 짓거든요. 귀엽네요. 자, 맵을 좀 더 본격적으로 둘러봅시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봐요, 여러분. 자, 지금 중요한 거를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맵이 되게 뿌옇네요. 엄청 길다란 복도 위주로 돼있고. 와, 수조에서 탈출했나봐, 괴물이. 엄청 크네, 지금 보니까. 와, 야, 으어. 자, 이 문을 열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서 있는 이제 데이터 로그가 있는데 이거를 조용히 들고 가줍시다. 이쪽으로. 잠겨져 있는 방 있죠? 일단 이 방을 해킹해야 돼요. 야, 좀 때리지 말아봐, 때리지 말아봐. 뭐해, 뭐해, 뭐해. 물 튀어가지고 화면 깜빡거리는 거 안 보이잖아. 아, 뒤진다, 진짜. 아니, 뭐야, 이거 왜 내 손에 쥐어져 있어, 이씨. 084666이네요. 됐습니다. 열고, 이 데이터 로그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이 위치에 여기가 비어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를 씹으래? Hours later. 어!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돼요. 약간 설치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설치가 된 거고요. 갑시다.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쭈루쭈쭈 쭈빠라빠빠라빠. 여기가 열려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닫혀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고든 프리맨의 노르발 못보비와 안경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스터에그예요. 우리 직원분들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스터에그 물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여기에 물 뽑는 기계와 소각로가 붙어있네요. 동선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맵은 무진장 넓은데 동선이 깔끔하다 보니까 금방 정리가 될 것 같군요. 아니, 이놈의 방은 넘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다 더러워? 세상에. 우린 뒤졌다. 뭐라고 써있어요? 니트로젠이라고 써있네요. 여기에다가 이 파란색 니트로젠 크라이오제닉 스토리지 이거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있군요. 아니, 왜 상자 뽑는 기가 여기 있어? 가장 구석에 있네? 일단 상자를 뽑아서. 아! 내가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맛있다! 아! 진짜 내가 뽑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QTC 말로는 잘 안 나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왜 난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단 말이지. 이러면서 쎄쎄 넘치게 오른쪽 위에 QTC와의 합방 이런 거 딱 링크 걸어주면 대박이겠죠? 우리 편집자님들. 아니, 또? 어떻게 다섯 번을 뽑았는데 세 번이 고기야? 이렇게 수족관의 유리들이 많이 깨져있기 때문에 이번 맵에서는 상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유리 조각들 다 담아서 잘 버리셔야 돼요. 크기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넣기도 되게 힘들단 말이야. 유리 조각들 더 못 깨냐고요? 이거 방탄 유리야! 으야. 4명 지금 딱 잘 들어왔네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굳이 혼자 트롤 짓 해서 들어오고 그러는 사람들 없어. 아니 얘는 근데 트롤이야. 아니야, 내 손이 트롤이야. 아? 오? 이 기계가 약간 유튜브 각을 아는 것 같아요. 플레임님, 제가 한껏 희생할 테니 유튜브 각을 많이 뽑으십시오. 맘마매야. 들은 너무 이제 청소를 잘해서. 오늘도 똥손을 보여주시는 풀사장님 절레절레. 아! 절레동화 이 뭐? 어? 지금 보니까 그야말로 에일리언같이 생긴 애도 시험관 안에 있네요. 얘는 게임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죠? 아 근데 여기가 좀 냉동고인가봐. 이 차가운 기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 이게 액체질소 뭐 이런건가? 오 약간 불안불안했는데 한 번에 잘 나왔군요. 대체 여기서 뭔 짓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 와 다리 봐봐요. 어? 엉덩이? 찰지구나. 손바닥으로 찰싹. 레이테어. 어! 내 엉덩이 어디 갔어? 안돼. 계속 보관하고 싶었는데 제기랄. 오 여기 엉덩이 또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세상에 엉덩이는 많아요. 찰싹 찰싹.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뭔가 되게 섹시. 오, 야 뒤에서 보면 정말 각선미가 우우야인데? 와 피가 어마어마한데? 농도가 남달라. 아우 야 안 닦여. 뭐야 얘 허리 춤추고 있어. 둠칫둠칫 구금에 맞춰서. 앗! 괴물이 또 있네. 엄청 많다. 어! 이거 잘하면은 한쪽 다리 자르면은 엉덩이만 남겠는걸?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엉덩이가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네요. 왜 가운데가 막혀있죠? 설마 입으로 똥 싸니? 우리 장작 여러분들 중에 젊은 층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또 똥 얘기하면 되게 좋았나고. 어린애들은 그저 그냥 똥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까르르 짝짝. 너무 귀여워. 왜 그런 걸까? 나도 어렸을 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본능인가? 누가 그러냐고? 아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랐어요. 부모님들이 응가? 하면은 애기들이 막 좋아 죽는다고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다 안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 어렸을 적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다 그러고 자랐어요. BBS에서도 응가송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율동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아닌가? 요즘 애들은 또 좀 다른가? 아 근데 여전히 응가송 이런 거 나오잖아. 내 똥꼬는 힘이 좋아. 아 난 근데 그거 가사보다 아 애들 율동 추는 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밝아? 오 외계인 피가 약간 형광 느낌인가봐. 빛이 닿으니까 엄청 밝게 빛나는데요?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다고? 와 너무 신기하다. 뭔가 청소 게임을 하다보면 좀 해프닝 같은 게 일어나서 그런 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작분들이 너무 베테랑이 돼가지고 실수가 없어. 너무 완벽해.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쳐주지! 미안. 방 비밀번호 13579 형 아니에요? 아, 문 비밀번호가 문 비밀번호가 084666이었는데 그게 시작 지점에 P로 써있던 그 숫자가 비밀번호였구나. 비밀번호가 여기 써있네요? 문에 084666이 하나가 어디갔냐? 누가 지웠니? 아 닉네임 씨가 지웠어요? 아 그렇구나. 귀여워. 재미있.. 뭐 얘 지금 소강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야 뜨거워 나가고 싶어. 딱 그 포즈. 어 사라졌네. 와 아크로바틱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물품들을 어디에다가 정리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안 봤네요. 아까 그 파란색 액체질소를 정리하는 곳은 제가 발견을 했는데 다른 것들도 정리를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 와 여기 정말 더럽다.
여기도 니트로젠 이라고만 써있고. 아니 맵이 이렇게 넓은데 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없는데? 발견을 못한 건가? 조명이 파래서 글씨가 안 보였다거나. 모르겠네요. 일단 니트로젠만 정리할 수 있는 장소만 발견했고. 혹시 레이저 갖고 있으신 분 있나요? 레이저? 왜 레이저가 안 보이지? 레이저! 레이저! 오 레이저 땡큐! 좋군요. 어떤 자식이 나 내 등짝을 걸레로 치고 갔... 뭐? 아! 왜 그러는데? 빨리 치우라고? 니가 해! 입장 상사한테 뭐하는 짓이야! 아악! 뜨거워! 아악! 맘마메야. 야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청소한지 30분밖에 안됐어. 이거 분량 하나도 안나오겠는데? 와 여기도 청소 완전 금방 하겠는데?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4명 데리고 스피드런 같은거 찍어도 재밌겠다. 야 근데 진짜 좋은 생각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스피드런 하면은 야 되게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30분 내로 뭐 이렇게 청소 다 하면은 상품을 드리는거죠. 분량이 안나오면 어떡하냐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땐 분량이 100% 나와 이건. 다음에 했던 맵도 스피드런 같은거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더럽다. 으아래걸려 랄랄랄랄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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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뿐인데 왜 이거 어떤 색? 너구나. 너 방금 레이저 집어 던지는 소리 다 들었다. 일로 와, 이 자식아! 왜 이렇게 더러워? 오, 사람 손자국 봐. 이게 뭐길래 이거를 집으려고 그렇게 손바닥 자국을 남겼을까? 오른쪽 위에 엉덩이라고 써있네요. S. 역시. 이 친구도 엉덩이를 좋아했고. 오잉? 이거 약간 그 저주받은 인형 그런 거니? 내가 분명히 던졌는데 나한테 다시 날라왔거든? 뭐지? 뭐지? 너 왜 그런 자세로 죽어있니? 슬쩍 쳐다봤더니 죽었어. 이럴수가. 나의 패기에 사망해버린 것인가. 눈만 마주쳐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어! 뭐야 이거! 아니 언제 올려놨어? 와 절묘하다 진짜. 완벽해. 어, 뭐야 뭐야 왜 잡고 있어 왜 잡고 있어. 내가 잡을게. 내가 갖다 놓을 거야! 누아! 어 좋아. 안녕 친구야.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2시간이 지났구나. 뭐 개소리야. 지금 게임한 지 30분밖에 안 됐네. 만나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안녕. 아, 플레이머 덱 간다. 너도 우리 장작이 되는 거야. 오, 이러니까 약간 소름 돋는데. 물통이 필요해. 자, 그럼 물체부터 치우. 나 안 해. 나 안 해. 안 할 거야. 다시는 상자를 뽑지 않으리. 아! 아 진짜 상자 제발 플리즈. 기계야 이렇게 빌게. 제발 제발 사고치지 말아줘. 아 감사합니다. 내 이렇게 상자 나오는 거에 큰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겠냐? 아 유. 미안. 아 미안해. 재밌당. 자, 통 옮깁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내 얼굴에다가는 던지지 마시고. 아니 상자가 얼마나 많은 거야? 계속 나오네. 그렇게 많아? 아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다가 정리를 하지? 여러분 청소하면서 못 봤죠? 근데 이게 맵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제 막 상자랑 배럴을 정리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없는 맵은 그냥 정리 안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작꾼들 열심히 일하라고 내가 노동요 응원율동 해야지. 이래라 이라! 엠맘맘. 오케이, 다 옮겼나? 정리 깔끔해. 와, 이게 통이 작으니까 뭔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정리하는 맛이 되게 크다.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걸? 그냥 일반 상자보다 훨씬 뭔가 이 느낌은? 벌써 청소를 다 했단 말이야? 아니, 너무 청소가 빨리 끝났어. 너무 깔끔해. 해프닝이 없어, 해프닝이. 이 미묘하게 숨겨져 있는 곱창. 나의 눈을 피할 순 없지. 아니, 근데 이거 아닌, 뭔가 닦였어요. 엄청 희끄무리하게 있었는데 뭔가 닦였어. 이거. 마감 처리를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는군. 우리 장작분들, 멀었습니다. 더 깔끔하게 청소하십시오. 우리 고객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감지기 하면 아주 펄떡펄떡 뛰잖아. 이거 청소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고객님. 대걸레로 쳐맞으시죠! 하이야! 자, 청소 다 끝난 것 같군요. 이번에 정말 무난무난하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맵 자체도 무난무난해요, 그죠? 막 복잡한 구조도 아니고. 일단 상자를 정리 못한 게 너무 아쉬운데, 그냥 우리끼리 여기 구석에다가 정리라도 잘 해놓자. 고객 만족 서비스. 상자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야? 와. 야, 인테리어 전공해도 되겠다. 야, 상자 저기다가 쌓자. 대박. 야, 그러면 비어있는 수조 또 찾아봐. 거기에다가 배럴을 쑤셔넣게. 시작 지점? 알았어. 시작 지점으로 가지고 갈게. 아, 여기. 아, 근데 너무 먼데? 글쎄, 정리를 다 했네. 좋아. 아주 깔끔해. 안 돼! 이 사이가 뭔가 약간 아쉬운데? 여기다 조그만 상자 두 개를 껴보자. 그지? 그지? 딱 맞... 세상! 이 기분은 뭘까? 편안해. 배럴들 이제 다 갖고 와. 시작 지점으로 가자고. 세 개 딱 안 들어가네. 아주 일사불란하구만.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고객분들도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응? 이게 다예요? 되게 적네? 어디 뭐 이상한 거 없나 한번 슥 보고. 난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맵을 한번 싹 둘러보는 이 기분이 너무 좋더라. 이제 오리지널 맵도 이걸로 끝이군. 가둬놓은 거야? 됐어. 마치도록 합시다. 퇴근스! 위크셉셔널르! 몇 프로야? 102%! 나쁘지 않군요. 상자를 정리를 못해서 가산점을 많이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 자체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니트로젠으로 2%를 먹었군요. 이스터에그도 정리해야지. 저희들 살포시. 아니, 근데 이스터에그 물품이 다 사라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스토리 정리하려면 사무실 초기화해야 되거든요? 좀 많이 아쉽네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청소 컨텐츠의 에피소드 1이 끝났다고 얘기할 수 너는 지금 뭐하니? 막을 준비해? 너무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 아니야? What you gonna do? 전쟁이다! 나갈 수 있어! 죽었다! 나도 죽었다! 비켜! 나 퇴근할 거야. 에피소드 1은 야, 내가 못 이길 줄 알. 이 와중에도 이게 나오네. 미치겠다, 진짜. What you gonna do? 야, 못 이길 것 같지? 나도 상자 준비했어, 자식들아. 비켜! 비키라고! 비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나가기. 죽었지만 나갈 수 있지. 짧게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리지널의 모든 맵을 다 청소해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00%를 못 찍은 맵도 있고, 청소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다시 반드시 플레이해야 되는 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DLC도 남아있고 장작 콘텐츠도 엄청 많이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비사라 클린업 디테일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